자, 어때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선 몇 개만 추가를 시켜줘도 훨씬 더 인체 구조 표현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죠.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펜을 이용해서 인체 스케치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사실적인 인체 표현에 도전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기본 형태를 응용해서 인체 스케치를 진행해보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그려봤을 만한 막대형 인간으로 간단하게 스케치를 시작해보세요. 어떻게 스케치를 변형시키고 응용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표현을 처음부터 너무 사실적으로 잘 그리려고 욕심을 내지 말고요.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형태에서부터 시작해보세요. 자, 머리를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몸통 긴 직선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팔을 그려주시고 다리를 그려주세요. 자, 어린 시절 이렇게 아주 간단한 막대 인간의 스케치 표현은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만 그려도 우리가 머리, 팔, 다리로 충분히 인식을 할 수가 있죠. 관절의 구조를 조금씩 추가하면서 보다 사실적이고 특징이 잘 나오는 인체 스케치로 변형을 시켜볼까요? 자, 지금 표현에서 가장 어색한 부분을 꼽으라면 저는 이 팔이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다리가 연결되는 부분을 꼽을 거예요. 자, 머리하고 몸통의 표현은 그대로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머리를 그대로 그려주시고요. 몸통을 같은 방식으로 막대를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팔과 다리가 연결되는 부분의 포인트만 한 번 더 변형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어깨 관절을 표현을 해주시면 좋아요. 어깨가 시작되는 부분에 가로축을 하나만 추가를 해주시면 인체가 훨씬 더 사실적이고 자연스럽게 그려질 수 있어요. 자, 아래쪽 골반에도 가로축을 하나 그려주시고 다리가 붙을 관절을 추가를 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동일하게 팔과 다리를 연결시켜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깨 축과 골반의 축 두 개의 선을 추가를 시켜서 가장 처음에 막대 인간을 조금 더 안정적인 비율의 인체 표현으로 만들어줬어요. 자, 첫 번째를 그리실 수 있는 분이라면 두 번째 인체 표현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어려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해주시면은 누구나 쉽게 그려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인체 비율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팔꿈치 관절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다리가 끝나는 이 부위가 바로 무릎이 됩니다. 무릎의 관절도 추가를 해주시고요. 자, 동일한 팔의 길이만큼 한 번 더 내려주시면 팔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다리의 표현도 다리의 길이만큼 한 번 더 내려주시면 보다 현실적인 비율의 사람 기본 형태가 나오게 되죠. 첫 번째 그림보다 두 번째 그림이 훨씬 더 사람에 가까운 구조를 가지게 되죠. 자, 여기에서 끝나는 부분에 손을 추가를 해주시고 끝나는 부분에 발목과 발을 추가해주시면 사람의 형태 표현이 마무리됩니다. 자, 어때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선 몇 개만 추가를 시켜줘도 훨씬 더 인체 구조 표현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죠. 자, 머리를 약간 타원의 형태로 잡았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처음과 동일하게 몸통의 형태는 긴 직선을 하나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뭘 그렸었죠? 어깨, 어깨의 넓이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어깨 관절이 들어갈 위치를 가볍게 잡아주세요. 자, 아래쪽에서는 골반의 위치를 가볍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관절의 위치를 잡아주세요. 앞에서 그린 스케치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인체 표현이었다면 지금은 제가 어깨와 골반의 기울기를 우측이 더 높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살짝 비스듬히 서 있는 인체 스케치 표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리의 표현도 여기에서 직선을 한 번씩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릎 관절을 만들어주세요. 아래로 한 번 더 내려주시고 반대쪽도 같은 표현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발목과 발의 표현을 간단히 추가를 시켜볼게요. 처음보다 조금 더 구체화 시키고 있어요. 자, 몸통의 표현을 해주실 때는 약간 역삼각형의 도형 틀로 몸통을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자, 어깨 관절에서 팔꿈치까지 연결되는 관절 하나를 추가해 주시고요. 자,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는 동작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반대쪽은 가볍게 팔을 들고 있는 표현을 잡아볼까요? 자, 이렇게 약간 옆으로 비스듬히 서 있으면서 한쪽 팔은 허리에, 한쪽 팔은 가볍게 들고 있는 인체 표현으로 진행을 시켜봤습니다. 머리를 그려주시는데 머리는 동그라미의 표현보다는 약간 타원의 형태로 그려주시고요. 자, 몸통 긴 직선 하나 그려주시고 이번에는 팔을 들고 있는 표현으로 만들어 볼까요? 양팔을 들고 있고 양 다리를 넓게 펼치고 있는 스케치로 막대인간을 그렸습니다. 나는 그림에 아주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여기까지는 충분히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처음에 우리가 어깨에 넓이 축을 하나 그려주기로 했었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가 이제 어깨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어깨에서 팔을 한 번 더 뻗어서 팔꿈치를 그려주고요. 꺾여서 다시 손목과 손의 위치를 잡아주세요. 직선을 한 번 더 뻗어주시고 팔꿈치의 위치, 꺾어서 손목과 손의 위치를 잡았습니다. 자, 몸통은 어떻게 그리라고 했죠? 역삼각형의 표현으로 어깨에서 골반까지 삼각형을 거꾸로 그려주시면 돼요. 골반 넓이는 여기에서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요. 다리가 시작되는 관절의 위치를 잡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다리의 위치를 골반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요. 길이의 끝나는 부분에서 무릎의 위치를 잡아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길이를 연장을 시켜서 다리의 길이를 마무리를 해주세요. 초보자 분들도 충분히 그리실 수 있을 만한 막대인간 스케치죠? 어렵지 않으니까요. 인체의 기본 표현을 만드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보세요. 팔, 팔꿈치, 손, 팔꿈치, 손목, 손. 몸통은 가볍게 역삼각형을 추가해서 기본 비율을 잡아주시면 돼요. 원형과 막대 표현만 하실 수 있다면 누구나 쉽고 기본적인 인체의 특징 표현이 가능해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자, 어깨 넓이, 어깨 관절 그려주시고요. 골반의 관절 위치 체크를 해주세요. 머리를 약간 감싸는 듯한 손의 표현으로 팔꿈치, 다시 손. 머리에 갖다 대고 있는 손의 표현을 그렸어요. 자, 팔을 가볍게 축 늘어뜨린 듯한 형태로 팔꿈치와 손의 위치까지 표현을 해주시고요. 무릎의 위치 가볍게 잡고요. 발목과 발까지 표현을 해봤어요. 자, 몸통은 다시 역삼각형으로 가볍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자, 어때요? 아주 간단한 막대인간형 스케치를 통해서 초보자분들도 아주 쉽고 간단하게 따라 그릴 수 있는 인체 표현을 그리는 방식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시작은 아주 간단한 머리에서 몸통, 그리고 팔, 다리, 가장 기초적인 스케치에서 시작을 하셔도 충분해요. 자, 인체 표현이 조금 어려운 과정이기는 하지만 정말 어려운 이유는 처음부터 멋있는 표현으로 잘 그리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인체 표현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쉽고 간단한 형태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인체 그리는 거는 저도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대상의 표현을 아주 간략하게 그려내는 연습을 통해서 인체 표현을 보다 안정적인 비율로 그려내려고 많은 연습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잘 그리면 아주 좋겠지만 사실 처음부터 스케치를 잘 해나가기가 쉬운 과정은 아니죠. 그만큼 연습도 많이 필요하고요. 특히 그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없는 초보자분들이라면 우리가 한 번쯤 충분히 그려봤던 간단한 막대형의 인체 비율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부담 없이 보다 사실적인 인체 표현을 연습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양쪽으로 부피를 붙여가면서 입체 볼륨을 조금씩 추가를 시켜보세요. 그럼 훨씬 쉽고 빠르게 안정적인 인체 형태 표현이 가능하게 될 거예요. 시선 방향을 먼저 잡아주시고요. 골반의 위치도 함께 표현을 해주시고요. 반대쪽도 자연스럽게 구부리고 있는 포즈로 팔의 위치를 그렸어요. 무게 축이 실리는 디딤발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무게가 실리지 않는 반대발을 나중에 그려주시면 보다 자연스러운 그리고 균형미가 갖춰지는 인체 표현을 그려내시기가 쉬워요. 처음부터 절대 크게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작게 인체 표현을 시작해보세요. 간단한 스케치 표현으로 가볍게 형태의 축들을 잡아가면서 비율부터 맞추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간단한 막대인간 스케치에서부터 인체의 기본적인 관절의 구조만을 추가시켜서 기본 비율을 만들어 보고요. 거기에 약간의 볼륨을 추가해서 간단하지만 사실적인 느낌이 쉽게 전달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인체 스케치를 연습해 보시면 초보자분들께 아주 유용하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누구나 그릴 수 있고 어디나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인체를 그리는 방식, 막대인간 드로잉이라는 도서예요. 정말 그림 초보자, 입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아주 기초적인 과정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이 도서에서는 어려운 그림의 표현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초보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그려내실 수 있을 만한 아주 간단한 선쓰기의 원리에서부터 막대인간 스케치를 통해서 기본적인 사람의 포인트를 그려나가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간단한 이런 해부학적인 표현도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제가 앞에서 스케치로 보여드렸던 아주 간단한 막대인간 스케치예요. 이렇게 팔다리만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형태에서부터 조금씩 관절의 표현들을 구체화시키면서 특징과 제스처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막대인간 드로잉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단순한 사람 그리기의 방법으로 인체 드로잉에서 뼈대가 되는 드로잉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에요. 그림 그리기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도 쉽게 도전해 볼 수 있어요. 일본 아마존에서 일본 회화 부분 베스트셀러 5위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선과 동그라미만 그릴 수 있다면 이러한 막대인간 드로잉을 통해서 그림에 아무리 재능이 없는 분들이라도 쉽게 인체 표현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